안녕하세요. 저는 작품 소통을 제작한 청년 예술가 이승미입니다. 여기는 수창 청춘 맨션이라고 대구 예술발전소 옆에 있는 청년 예술 공간입니다. 전시는 프리어 플랜트라고 이제 각 대학 4학년 미술대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전시인데 비동 3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소통하는 과정을 작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석고 캐스팅의 영상을 설치한 작업입니다. 제 작품을 보면 뭉쳐있기도 하고 서로 떨어져 있기도 하는 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소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설치물들이 바로 소통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작업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과정 전체를 다루는 것으로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사람들이 접촉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놓인 손들은 알지네이트를 사용해서 석고 캐스팅을 한 것인데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상태로 알지네이트에 손을 넣고 알지네이트가 굳는 5분에서 10분 동안 손을 붙잡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작업에 대한 각자의 감상, 서로의 일상 등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작업은 소통에 대한 저의 드로잉과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복학생 선배들이랑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이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자 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제 주변 분들을 참여시켰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더 친밀해지게 되고 네, 그러한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스페이스 9에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졸업 전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개인적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